누구세요? 누구예요? 뭐야? 우리 회사의 새 식구가 된 캐시씨입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히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뭐 이런 것 좀 알려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캐시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왔고요. 미국 플로리다주. 되게 따뜻한 곳이에요. 플로리다. 한국인의 발음. 플로리다주에서 왔습니다. 플로리다. 플로리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나 봐요. 네. 7년 됐어요. 7년. 한국 사람이네. 이제 뭐. 한국 사람이네. 한국어 공부는 언제부터 했어요? 2007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배우기는 2009년부터 했어요. 2009년 Talk to me in Korean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9년이었는데 네. 그때 그때부터 한 건가요? 네, 그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왠지 뭔가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때 네. KoreanClass101.com 그래요? 같이 현우 씨랑 같이 했을 때 그때 듣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Talk to me in Korean 다 무료라고 들어서 네, 맞아요. 들어가고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구나. 특별히 한국어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솔직히 말하면? 네. 남자친구! 남자친구는 나중에. 나중에? 뭐죠? 그냥 부끄러워하길래 남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네.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그 중에 누구 좋아해요? 이트. 이트. 여기 뭐지? 보조개? 네, 보조개. 아, 보조개 있는 사람 좋아하는구나. 지금도 좋아해요? 네. 그래요? 우리가 또 못 믿으세요. 아니, 수준이 제 타입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쪽 팬분들이 많아. 제 타입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싫다는 게 아니라 저의 타입만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미국에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미국에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했구나. 한국에 와서는 우리 톡톡인 코리안에서 일하기 전에는 무슨 일 했어요? 이것저것 했어요. 그럼 유튜브 활동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9월? 작년 9월. 작년 9월부터?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렇구나. 무슨 영상을 올려요? 영상도 이것저것. 이것저것. 네. 이것저것 네. 그 캐시 이름... 채널 가서 꼭 네. 보세요. 이것저것 네. 그 요리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서요. 그 1인분 저 혼자 사니까 그 1인분 요리 많이 자취 요리 네. 거의 한국어로 하나요? 네 방송에서? 한국어로 그쵸? 한국어로 네 한국어로 하더라고요. 네. 대단하다. 원래부터 네.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맞아요. 네. 저희 유아이어 카페에서 봤었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잘 알고 지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캐시가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설명할게요. 저희가 원어민 직원이 한 명이 필요했어요. 필요했는데 저희한테 진짜 잘 맞는 직원을 찾고 싶었는데 찾기가 그동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캐시가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 이미 그리고 우리랑 같이 그런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고 또 한국어로 영상을 찍고 있는 거를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어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제가 몇 번 이제 만나봤는데 굉장히 꼼꼼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영상에 되게 잘 활발한 사람들이 물론 여기는 다 영상에도 활발하고 꼼꼼해서 다 저희랑 같이 지금 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되게 잘 나오는 사람이면 뭔가 다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사실 작은 회사다 보니까 영상만 막 좋은 게 아니라 할 일이 진짜 많잖아요. 되게 자잘한 일들이 되게 많고 꼼꼼하게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보통 사람들이 저희 직업을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막 영상에 나오고 뭐 녹음하고 되게 활발하고 재미있고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맞아요. 사람을 찾으면 꼼꼼하게 일하는 부분이 부족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부분을 잘하면 영상이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또 원어민을 찾고 싶은데 원어민 중에서 한국어를 캐시만큼 잘하는 사람을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없습니다. 네, 정말 없고 본인이 이제 활동도 많이 해봤고 뭐 한국어 공부도 워낙 오랫동안 했고 또 영어도 많이 가르치고 해봤으니까 가르치는 부분에서도 많이 알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랑 일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사람을 딱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같이 일하자고 했을 때 어땠어요? 어땠어요? 맞아요. 아 진짜 좋았어요. 아 진짜요? 오, 기쁘고 아 정말요? 진짜, 네 진짜요. 말했는데 그냥 되게 아 그래요? 아 머릿속에서 그렇게 된 거랍니다. 그럼 캐시는 영어랑 한국어 말고 다른 언어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일본어 조금 네. 일본어 그리고 스페인어 좀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지금? 네. 스페인어 네 어려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톡투민 코리안 청취자들이 앞으로 캐시를 계속 볼 거잖아요. 네. 인사해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각오 같은 거 얘기해줘도 좋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여러분 저는 캐시 캐스퍼입니다. 앞으로 GT믹 영상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